일단 그 호아타요법이라는 거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알기 쉽게는 화타를 풀어 쓴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호아타요법은 세포 충전 원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통증이나 만성병증이 호전이 된다 해서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치료 자체가 고전압을 쓰는 거예요. 고전압. 전압을 높이는 건데 지금 미세 전류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호아타요법의 3대 기능은 진단, 치료, 재생인데 진단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임상 현장에서는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치료하고 그다음 반복해서 하면 재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여기 보시면 생체 전기는 40 내지 6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 전기 진단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ECG, EKG, 심전도, 뇌파, 근전도,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임피던스 테스트, 그 다음에 한방에선 경락 테스트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는데, 진단에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치료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발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 가정이 이제, 가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종합한 건데요. 모든 병에 오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이제 병이 생긴다. 발병 원인은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도표로 그래프로 그렸는데 제가 여기다 중점을 많이 두는 게 세포의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ATP 생산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ATP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 먹는 음식의 70 내지 80%는 전부 다 전기작용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전위가 세포막 전위가 떨어지게 되고, 세포막 전위가 떨어지게 되면 미세순환이 감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림프 부종 치료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다 접목이 된 건데,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된다. 그리고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되면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되고, 섬유화되고, 석회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병이 들게 되면 그때 각 단계별로 호아타요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와 같아서 세포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는 건 아시고, 세포막 바깥쪽은 플러스 전기,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끼리 서로 세포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달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림프 슬러지 개념이 이제 제가 이제 림프 부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림프 슬러지가 쌓여서 찌꺼기다. 림프 찌꺼기. 찌꺼기가 있어서 세포의 이온 교환 등 대사 작용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고갈되면 순환이 떨어져서 끈적끈적한 게 쌓이기 때문에 병이 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ECM이라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세포 바깥에도 여러 가지 이그 플라테오 글리칸이라든지 콜라겐, 일라스틴, 파이브로넥틴에서 실제로 세포를 확대하다 보면은 하나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하나처럼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밧줄 동아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가 깨끗하고 그 주위가 이 림프액이라고도 할수 있고 ECF, 일렉트로셀룰라 플루이드가 말고 깨끗해 건강한 건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 끈적끈적해져 갖고 유착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지면 서큘레이션 떨어지니까 그 서큘레이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기도 떨어지니까 방전이 돼서 이제 병이 난다. 그게 이제 병이 났을 때또 방전이 되고 서로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ECF나 ICF를 우리가 이온으로 봤을 때는 ECF는 거의 소금물이 대부분이죠. NA가 145, 그리고 CL이 110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작용에 의해서 전기 작용이 일어난다. 슬러지는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통 방해, 전기 절연 작용을 하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이게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도 몇분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슬러지는 순환을 떨어뜨리니까 만성 염증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NLP, 너브 인트랜먼트 포인트, TTS, 타우트 밴드, 그다음 머슬 스페즘 이런 것들을 다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지고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통증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이 밴드가 있어. 그걸 호아타를 하면 그 자리에서 쫙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만성이 된 경우는 여러 차례 해주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또 외래에서 보다 보면 진통제 뭐 이런 거를 할머니들 오면은 뭐한 바가지씩 먹어야 돼. A병원에서 4개, B병원에서 4개, C병원에서 4개, 그러면 다섯 군데 병 가면 20알씩 먹어야 돼. 하루에 3번씩. 요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의료가 이제는 그런 어떤 케미컬한 드럭으로 인한 치료보다는 우리가 물리적인 치료도 이제는 좀더 활성화돼서 먹는 약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양리작용이 뭐 진통제는 통증만 없앤다 하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이라는 건 독이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먹고 꼭 필요한 약만 먹자. 너무너무 약 처방이 많다. 항지막 전이는 요게 이제 그 중요한 건데요. 충전이 됐을 때 마이너스 70에서 100mV가 됐을 경우 세포에 따라 좀 틀리지만 심장은 항상 마이너스 90에서 100mV 유지하기 때문에 심장에는 캔서가 안 생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충전이 100이라고 봤을 때50% 정도 방전이 되면은 통증이 발생하고 미세순환이 감소하고 만성 피로 그다음에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거의 바닥으로 전기가 다 방전이 됐을 때는 암세포 변이가 일어나고 세포가 죽는다. 그럼 거꾸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충전을 계속해서 시켜주면 암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암 환자들 특히 그 통증이 심한 췌장암 환자를 치료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전이 되기도 전에 방전이 돼버려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24시간을 갖다 걸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건 못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통증은 줄어드는데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 암 환자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 호아타요법으로 암이 치료됩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나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해드리긴 하는데 방전이 굉장히 빨리 돼요. 통증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포마다 막전이가 틀리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들이 있어요. 여기 쭉쭉 제가 중간중간에 다 빼버리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림을 찾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알칼리성은 충전이 다된 거예요, pH 이온 농도로 봤을 때. 그리고 산성 체질이 된건 방전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거의 산성 체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pH도 전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다. 산, 알칼리도.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는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축전지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냐?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이제 축전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막이 실제로 이제 전기가 떨어지면은 루러 현상이라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처럼 이렇게 스태킹이 되죠. 적혈구들이 이렇게 가서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다음 피로, 두통, 구역질, 불면증, 우울증. 각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 종류가 256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포의 어느 한 세포가 떨어지게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아일렛 셀이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망막세포가 요새는 이상하게 황반변성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 할 게 해줄 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황반세포의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 황반변성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거죠. 각 세포들이 전기가 떨어져 있는 게 병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호아타 치료를 할 때 국소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네랄하게 전체적으로도 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국소요법과 전신요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호아타는 High Voltage Operating A Current Treating Applia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전압 미세전류 전기 충전 치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정상은 꽉 충전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반 정도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렉트론 스틸러하고 일렉트론 도너가 있는데, 일렉트론이 이제 마이너스 전기잖아요. 마이너스 전기가 점점 적어지면 프리 레디칼이 우리 암의 원인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프리 레디칼이 암의 원인인데, 그 프리 레디칼, 그 다음에 산도가 낮아지죠. 에시디케지죠. 그리고 포지티브 폴이고, 그 다음에 좀 파괴적이고, 스핀 레프트, 그래서 핵이 왼쪽으로 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일렉트론 도너 쪽은 항산화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재생을 시키고 알칼리성이다. 여기 이제 반대로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진통제나 소염제나 그다음 스테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일렉트론 스틸러예요. 그래서 전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계속 처방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통증이 낫느냐? 통증이 제 생각에는 통증을 감지만 못하게 블락시키는 거지 세포는 더 죽어간다. 저는 그렇게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테넌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이제 전기 치료학에서는 좀 중요한 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충전시켜서 세포를, 새 세포를 발생을 시킨다 하는데, 제 관점은 좀 망가진 세포도 충전시켜서 재생시킨다. 이게 조금 관점이 좀 틀리긴 한데, 닥터 테넌스가 그 마이크로 커런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논문도 많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포 재생시간, 신생시간이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치료하면 되겠어? 환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장관 같은 경우는 10 내지 20일이라 굉장히 턴오버 빨라요. 그러니까 위장관 같은데 어큐트 압도미널 크램프가 있는 환자는 5분만 치료해주면 그 크램프가 싹 없어져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치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에는 크론스 디지즈 환자가 이제 저한테 오고 있는데 배에다가 직접 대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오토이뮨 디지즈를 완치시킨다는 거는 이제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올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80%까지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심텀이 굉장히 좋아요. 20년 동안 크론스 디지즈를 앓은 사람이 와서 보고, 여지껏 현재까지 제가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데 필링이 틀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그 각 세포별로, 뼈 같은 경우 프랙처가 됐을 때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힐링되는 타임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 호아타요법. 그래서 여기 책 속에 다 있으시니까 쓰실 필요는 없고, 그게 그런 것들을 임상 현장에서 참고를 해서 각 세포마다 우리가 치료 기간이나 치료할 수 있을 때 그 용량 조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커런트 테라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에요. 생각보단. 그래서 여러 군데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 커런트라는 게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은 1mA 이하를 마이크로 커런트 테라피라고 해요. 미세전류. 그런데 왜 여지껏 그런 미세전류 치료가 이렇게
아주 파필러하고 많이 쓰이지를 않았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어디서 페일이 됐냐 하면은 피부 저항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펙트하게 치료를 못했던 겁니다. 피부 저항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 저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미세 전류를 하면은 이게 지금 호화타는 1500에서 3000볼트의 마이크로 커런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1mA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케미컬 이펙트, 1차 화학 반응으로는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림프 슬러지가 용해가 된다. 2차 화학 반응으로는 림프가 이 밑에 보는 것처럼 NA H2O가 NaOH로 바뀌고 Cl, H2O가 HCl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전압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논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인체에는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현재까지. 제대로 저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기화학 반응을 보면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 우리 이제 충전이 되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알칼리성으로 됐을 때는 보면은 마이너스 새 세포가 생성이 되고 정상 소화는 마이너스 7.6이래. 알칼리성 7.4보다 훨씬 더 알칼리성이죠. 그다음에 정상 성인은 7.44예요. 완전 중성은 7.00이잖아요. 근데 산성 체질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7.35가 되면 만성 질환이고 마이너스 7.26이 되면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7.18이면 질병이 발생이 되고 7.00이면 세포 극성이 변화되고 6.48이면 암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세포 환자들을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인데 그걸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병원에 올때 제가 수행요법을 하는데 수행요법 속에 항상 제가 비번을 하나 지금 섞어드려요. 비번, NaHCO3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은 무조건 섞어준다. 우리가 셀라인에다가 비번은 가격도 싸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줄수 있는 베네핏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이드 없고. 그래서 비번 NaHCO3 비번에 대한 치료법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피곤하고 막 이런 건 전부 다 알칼리, 저기 산성 체질화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의 90%는 다, 아유, 맛있다. 접대 잘 받았으면 그거 다 산성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다 산성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입에선 땡겨요. 알칼리성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도표 좀 중요하니까 나중에 여기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 여기 보면은 그거 옆에다가 제가 해석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이 pH에 따라서 우리 세포의 그 하는 일들이 다 틀려지고 어떤 식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테넌트 아까 말씀드린 닥터 테넌트가 다 공부해갖고 발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그거를 그냥 흔히 얘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 그게 다 여기 실험해서 다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전기 충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전기 충전을 하면 알칼리성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 농도표하고 알칼리성 산성 체질 보시면 되겠고, 뭐,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자. 이게 건강의 지름길이죠. 항노화도 다 이걸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 이제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 그 얘기고 요거는 제가 이제 보너스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음식 식단표는 요건 미국에서 나온 걸 한국말로 제가 바꿔놓은 건데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강산성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강산성 뭐 이런 데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얀 거 백색 식품을 피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뭐 인터넷에 보면 한마디씩 다 하는데 다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별큰 저거는 없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단을 꾸밀 때 집에서 사모님들이 할때 이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지침 뭐 이런 게다 마찬가지예요. 설탕 적게 먹고 육류 적게 먹고 탄산음료 적게 먹고 그다음에 많이 걷고 걱정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말하는 거 줄이고 행동하는 거 늘려라 뭐 이런 얘기들 다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부 다다 알칼리성 체질화를 시키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온들 분자 단위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1982년에 닥터 챙 논문이 마이크로 커런트를 줬더니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량이 3배 내지 5배 정도 증가됐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한다는 거 TCA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거 다 아시는 거고 거기에서 크렙스 사이클을 했을 때 암세포는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해갖고선 끓음을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별로 안 좋은데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크렙스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ATP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성된 ATP의 70 내지 80%는 전기 작용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 그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ATP 신테테이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미토콘드리아와 통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통증의 관계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통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신경세포에서도 통증이 발생되는 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상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신드롬 뭐 그래갖고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되는데 그것도 다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래갖고 많이 이제 뭐 연구들도 하고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오히려 또그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대사를 가능한데 ATP 생산이 떨어지고 에너지 고갈되고 전이 떨어지니까 통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심해지면 암세포까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면은 뭐다안 좋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암 치료에 이제 월터 라스트라는 분이 얘기한 게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 회복이 암 치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호화타협법을 처음 접하게 된건 림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각종 이전 세계적인 불치병이 림프 부종이잖아요. 그래서 림프 부종을 하다 호화타협법 고전압으로 해서 부종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부종이 그 자리에서 빠집니다. 근데 다시 차는 게 문제죠. 다시 차는 건 아직 해결 못 했고 제가 림프 부종에 대한 책도 이제 영어로 썼어요. 외국 환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시면 참고로 한 권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뭐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포막 물질 이동. 그래서 호화타협법에서 이제 확 활성화되는 게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통증 감소나 뭐 재생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요게 이제 2015년도 시카고 림프 부종 환우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호화타를 대서 그 자리에서 부종이 감소된 그 사진을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2015년도에. 그래서 부종 감소는 기가 막히게 빠르다. 단, 림프 부종은 주위에서 너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금방 처벌이어서 문제고 일반적으로 부종이 있는 건 상당히 효과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쳤다든지 어떤 컨투전을 입었다든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부종 감소 효과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림프가 배액이 돼주니까. 림프 부종은 배액이 안 돼줘요. 녹여서 쫙 없애주기는 하는데 배액이 안 돼줘요. 그래서 그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모스 셀이라고 이제 순환 문제가 있어서 잠깐 넣는데 이건 책에는 없는데요. 그로모스 셀 튜머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AV 피셜을 만들어주는 온오프 스위치에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중요하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족냉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로모스 셀이 너무 일찍 다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호화타협법을 했는데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사실 저는 그뭐 성형외과 의사가 수족냉증 치료한다고 좀 우습지만은 해보니까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로머스 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이 스터디를 좀 해보시. 제가 이게 책 속에 들어 있는 건 전부 다다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전시킬 그런 서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로머스 셀을 우리나라 말로는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래서 글로미 세포 이렇게 해갖고 그걸 또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미셀이 뭐 많으냐 적으냐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근데 해부학적으로 숫자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크로모스셀이 모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캐로티드 바디예요. 그죠? 캐로티드 바디에서 우리가 pH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센서입니다. 센서. 우리나라 우리 몸의 그 서큘레이션, 플루이드 서큘레이션의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손끝에는 크로모스셀 튜머 잘 생긴단 말이죠. 저는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책에서만 봤지 여지껏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생리학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스터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할 이펙트도 있다. 전기가. 이뮤니티가 올라간다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이게 알칼리성이 되면은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생제를 전혀 투여를 할수 없는 아주 극도로 쇠약해진 환자들한테 전기 충전요법을 하면 항생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적용하는 게 저는 이제 에이즈 환자 한명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포진 환자들. 그래서 바이러스 셀도 고전압에서는 죽을 것이다.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대상포진 환자들, 크로닉 환자들은 상당히 쉽지 않더라.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런 반응이 나오고, 어큐트한 경우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오신 분들은 거의 100% 치료가 완치가 됐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머슬 컨트랙션을 시키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호아타는. 그래서 이게 일반 텐스처럼 이렇게 떨리고 근육이 떨리고 이런 근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다. 그다음에 이제 통증 감소는 왜 되느냐? 이거는 이제 페인 인포메이션 트랜스포터 통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 활동 전이 전파를 차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소듐 포타진 펌프를 차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통증 감소 호르몬의 방출이 촉진돼서 되는 게 아니냐? 마이크로 커런트를 스터디하는 선생님들 또는 연구자들이 두 가지 이론으로 통증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감소는 이렇게 이제 소듐하고, 아니, 나트륨하고, 포타지움하고, 이런 것들을 블락을 시킴으로써 통증이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저기 호아타 요법을 해주게 되면 조직 치유가 된다. 힐링이 된다. 근데 장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제 팔로업 되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요거는 제가 아직은 발표하기는 좀 그런데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스터디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 베커는 뭐 유명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인데 힐링, 프랙처 힐링에 대해서 마이크로 커런트 테라피가 기가 막히게 좋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인저리 포텐셜에서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얼서가 있다든지,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든지, 그런 데 직접 대서 온드 힐링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찢어졌다. 수술했는데 꼬맸는데 되게 아프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딱 대주면은 힐링 속도, 스피드가 3배 이상 빨라진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다할 수가 있죠? 예, 뭐, 쌍꺼풀을 했는데, 뭐, 성형외과인데 퉁퉁 부어갖고선 이게 부기가 안 빠진다.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술하고 나서도 부종이 잘안 빠지는 거,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아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압을 적용한 이유는 뭐냐. 고전압을 적용한 이유는 이 옴스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볼티지가 높아지면은 이 I가 커런트예요. 전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 저항하고 같이 이제 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고전압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고속 충전기가 훨씬 더 빨리 되잖아요. 그 원리처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몸 전체에 충전시키는데
몇 시간이면 충전이 될 건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수치, 베이스 수치가 사람마다 틀리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22분이면 충전 다 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일렉트로 파워, 그 옴스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뽑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압을 인가를, 고전압을 이렇게 하면은 정전기 현상 비슷한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 지직, 지직, 웅웅 이런 소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나 전기가 이렇게 높은 게 오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손을 이렇게 치료 중에 제3자가 손을 대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지직 하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근데 실제로 우리 옷, 겨울철에 우리 옷에서 나오는 정전기는 2만 볼트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3천 볼트여서 그러니까 2만 볼트 와도 순간적으로 딱 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3천 볼트니까 안전하죠. 커런트가 더 중요한 거에서 스태틱 일렉트리시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피부 전기 저항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볼티지에 따라서 예, 오음수가 다 틀려지는데 우리가 임계적으로 볼 때 우리 드라이 스킨은 최고 10만 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고전압을 채용하지 않고 200볼트 뭐 100볼트짜리로 해서 커런트를 마이크로 커런트를 주면은 세포 속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을 적용한 겁니다. 고전압이 적용이 안 되면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마이크로 커런트 그 이 테라피 기계는 많이 있었지만 그닥 각광을 받지 못한 거는 고전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 쇼크를 일으킨 전류량 수치는 이게 삼각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은 1mA 이하 우리가 주로 쓰는 게 1mA인데요. 50mA가 지나면 50볼트라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페어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체크 이제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포 충전 개념은 이제 이게 세포 충전 개념은 이온화 시켜 주는 거 이오니제이션 개념입니다. 이오니제이션 개념으로 해서 충전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림프 슬러지도 저는 그거를 림프 슬러지에 이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 전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 림프 슬러지가 녹는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림프 슬러지가 이제 카소달, 애노달 응급으로 당겨지는 세포 종류가 또 틀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타디를 한 거고 사이누소이달 웨이브 폼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3000볼트까지 쭉 올렸다 내렸다 쭉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옛날에 그 체르볼 걸르잖아요. 돌 걸르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당겼다 하면 림프슬러지가 녹으면서 그 물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온화로 NaCl이 붙어 있었다 치면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이오니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게 서큘레이션도 좋아지고 충전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임상 현장에서는 일렉트로 트랙션 개념하고 일렉트로 프릭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병변이 있는 데는 이렇게 봤을 때 통전통이라 해서 전기가 쫙 와서 아픈 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정상인 쪽은 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충전이 된 데는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시킬 때 100% 충전시킨데 뭐 계속 뭐 내가 이거를 뭐 100% 됐으면 24시간 하면 120% 되지 않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충전이 100%까지 되면은 오래 충전시키건 안 시키건 그 세포는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방전이 됐어요. 마이너스 50% 정도 방전이 됐으면 얘네들이 확 땡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임상에 적용할 때 훨씬 편안하게 이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 마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스캐닝 피부에다 대고 스캐닝을 하면 정상인데는 아주 스무스하게 싹 지나가는데 그 나쁜 데가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리거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브 인터랩먼트 포인트도 있을 수도 있고 직접 또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팩터가 있겠죠. 근데 거기 딱 되면 딱 걸려요.
그리고 소리가 지직 지직 소리가 틀려요. 강도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뭐한 5분만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바로 여기가 통점이구나 아니면 통점 유발점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딱 하면은 통점이 그 자리에서 한 군데를 딱 1분 정도 대고 있으면 아 소리를 환자분이 내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요. 통증이 어때요? 처음에 100이라고 할 때 지금 1분 후에 어제 좀 줄어들어요. 그럼 50, 40, 30으로 쭉 들어요. 충전이 되는 개념인 거죠. 한 포인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현상이 이 두 가지 현상이 이 고전압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인 현상이나 전기 마찰 현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전통은 비례한다. 그리고 전기 마찰의 세기하고 비교한다. 그리고 병의 중증도 그러니까 방전된 양이 많을수록 통증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통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클루,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의 그 이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아파서 굉장히 미안하지만은 우리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저도 뭐 학회를 몇 번 잘 뭐 잘 모르지만 학회를 몇 번 갔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머슬 인트랜먼트 뭐 TTS, NEP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드로 다이섹션 그다음에 ESWT 이게 전부 다 하이드로 다이섹션하고 ESWT는 제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세포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타우트 밴드 같은 걸 넓혀주는 거예요. 림프 슬롯이 꽉 묻어 있는 걸 넓혀주면은 거기에 이제 세포가 리제너레이션 돼서 이게 순환이 돼갖고 정상이 된다. 근데 호아타는 그걸 다 해줘버려요. 그리고 찾아주기까지 해요. 저기 전기 마찰 현상으로.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죠. 그래서 무식한 저 같은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게 호아타다. 이게 금방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단 치료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틀린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통전통은 이제 기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밀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기는 어디로 해서 흐르냐. 전기는 어디로 해서 이 3000V에 흐르냐. 그거는 주로 이온, 그래서 순환계, 그러니까 우리 체액, ECF를 통해서 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브를 통해서 신경조직을 따라서 흐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시알 시스템. 파시알 시스템에 대부분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그런 식으로 흐른다. 그래서 통전통은 NaCl이 붙어 있다가 찢어질 때, 전기를 잡아당기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온 해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부위별로 통전통 세기가 다른 이유는 베르누이 정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끝이 프로브가 끝이 빼죽한 것은 훨씬 더 아파요 근데 좀 넓적한 것은 훨씬 덜 아픕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똑같은 전류량이 흐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차징을 시키면 전기 충전을 시키면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 몸에 방전이 되면 질병이 발생되고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되는 건 모든 병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세포별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래도 완치 비슷하게 굉장히 만족스럽게 치료된 거는 주로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오십견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우, 그다음에 급성 위경련은 저한테 잘 안 오는데 오신 분들은 100% 다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랑 씨름하는 게 이명 환자 중에서 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명,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도 꽤 좋아지고 있고 황반변성도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거의 완치되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르브럴 폴시 환자가 아기 때부터 생기는 환자, 뇌성마비 환자가 계속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 뭐냐 스페스틱 액티비티 그러니까 경련이 된 것이 상당히 소프트해졌어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는 아예 이 기계를 한 대 사갖고 와서 집에서 한 시간씩 하는데 그분은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1년 반을 했는데 상당히 좋아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환자들한테는 권해줄 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각 과별로 우리 치과 송 원장님도 오셨지만 치통이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TMJ인트 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이제 스터디를 좀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CRPS 환자는 저한테 안 왔는데요. 파이브로마이알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아타 요법은 어디 인디케이션이 뭐냐? 그냥 이상이 있는 데는 세포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모든 질병 부위에 충전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해보니까 발병 3개월 이내 급성기 통증은 그냥 놔둬도 좋아질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빨리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발병 3개월 이상 만성기 통증, 또 나이 든 사람, 나이가 70 내지 80 넘으신 분들은 여러 차례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아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은 자리, 특히 디스크 환자들 되게 많이 오는데요. 수술을 받은 자리는 굉장히 잘안 들어요. 천천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카가 있는 자리를 얘네들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3000볼트 내지 3000볼트라도.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있을 때, 가급적 수술하지 말고 일단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을 하는데, 어쨌든 서지컬 스카 오래된 거는 그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스카 주의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을 타니까 방향에 따라서 아무리 심한데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건 있지만은 굉장히 제가 바라던 만큼의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금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권해드리는 거는 급성 통증 오시면 환자분을 보통 10 내지 20분 정도 해주고 2 내지 5일 간격, 일주일 간격을 보통 권해드리는데, 좀 빨리 와서 빨리 하시려면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세요. 그리고 한 다섯 번, 좀 심한 환자들은 한 10번 정도 받아보고, 그때 가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더 치료를 받으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정되면은 다른 치료법도 강구를 해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뭐냐면, 호아타가 모든 케이스에 모든 질환에 만병통치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편으로 저는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은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근육통은 뭐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초음파에서 봐도 하이퍼 에코익한 섀도우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통은 딴 걸로 근 이완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제가 처방하는 지 오래됐고요. 근육통이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증 환자의 80%는 근육, 머슬 파시아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고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동료가 얘기해, 아 그거 항바이러스 제제 줘서 좋아진 거지. 네가 그거 해서 좋아진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족저근막염은 뭐 이제 여러 군데 보통 우리 병원에 오기 전까지 10군데 이상 치료받고 오시거든요. 10군데 이상의 클리닉을 가서 치료를 받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 많아요. 5년 되신 분, 뭐 7년 되신, 8년 되신 분. 근데 현재까지 10 내지 15회 치료하고 나서 못 고친 사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를 그 아트리얼 스트릭처도 오랫동안 했을 때에 넓어졌다는 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안화사 안면식의 페이셜 폴스인데요. 뭐 자연적으로도 좋아지는데 뭐 이걸로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만성 환자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호아타가 이제 이게 하나의 조금 좀 약점인 건 뭐냐면 브레인 안에 있는 리전이 있잖아요. 이 CV에 있다든지 그것도 좋아지긴 해요. 그런데 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브레인 셀까지는 전기가 도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리전은 조금 이 치료하실 때, 이거 틀림없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브레인 빼고, 목 디스크 진단받은 사람 상당히 좋아집니다. 목 디스크.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목 디스크 C1서부터 C5까지
C7까지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깨 쪽으로 쭉 풀어주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건 뭐 아주 그래서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3배 이상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걱정 안 하고 웃으면서 아 이건 너무 좀 쭉 한번 해보시고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면 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목 디스크는 다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한번 치료할 때마다 팍팍팍팍 좋아지는 게 목 디스크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나중에 좀 보시고 사용법은 이제 실제로 하시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이제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피벗 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보라소켄 조인트, 여기 이제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치료할 때 위쪽으로 주로 치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 이쪽 이 포스트리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알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서큘러하게 치료해 주는 거하고 위만 치료해 주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소켓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TTS 통사학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육이 와서 이걸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육들이 되게 복잡하게 와서 닿는데 그 일일이 뭐 머슬 이름하고 뭐 너브 이름하고 잔뜩 써놨는데 그거 뭐 알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걸로 할 때 호아타를 이렇게 진단할 때 여기 딱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볼 조인트, 그러니까 조인트의 형태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딱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충분히 치려서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다 풀어졌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땐 이쪽 포스트를 쪽 딱 하면 여기 딱 걸립니다. 신기하게 걸려요. 그럼 그거 딱 치료해주면 싹 좋아져요.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로 치료하는 관절 그리고 통점의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그 해당 관절이 저 힌지 조인트냐, 볼앤 소켓 조인트냐, 뭐 엘립소이드 조인트냐, 새들 조인트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 주위에 근육이 와서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그 근처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면은 그쪽이 하고. 그리고 아참 진통제하고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처방을 해주는 병원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호아타 반응 처음에 안 와요. 근데 분명히 여기가 나빠요. 여기가 나쁜데 호아타 반응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은 림프 슬러지 거기 쌓여갖고서 모든 걸 통전을 다 죽여버린 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돼요. 1분 정도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그때부터 환자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전엔 진통제가 다 막아갖고 림프슬러지도 꽉 차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림프슬러지가 녹으면서 통전이 되게 시키면서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넘니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애들이 치료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임상적으로 분명히 얘가 나빠서 아프다고 느낄 텐데 왜 그럴까? 그러면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여기 트리암실론 주사 맞은 적이 되게 많아. 그런 경우는 반응이 없어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진통제 끊으세요. 스테로이드 주사 더 이상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게 나면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서 다 차단하는 치료를 여지껏 해왔는데 우린 살리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실제로 그렇고 아른트 슐츠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를 뭐 더 세게 하면은 더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너무 세도 안 좋다 그래서 적절한 거 과유불급이다 치료가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고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제일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캔서 환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시 주의점은 책자 읽어보시고 꼭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스파크 현상 무서워할 건 없는데 그거를 아주 그 알러지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 스테로이드 노 진통제를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진단과 치료와 재생 기능이 있다. 그중에 진단 기능이 CT나 MRI로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없는 전기 생리학적 접근으로 인해서 그게 정확하게 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거기 집중적으로 하면 대부분의 통증은 다 잡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그럼 여지껏 있었던 이론하고 내가 이 닥터 심이 얘기하는 이론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써마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여러 가지 또 아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림프 슬러지 개념이다.
림프 슬러지 개념이 질병의 원인이다. 여기 이제 제 림프 이데마를 공부하면서 이제 얻은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세포 충전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저 카드리 의과대학교 최 교수님 오셨는데 나는 쥐 실험할 때 그 충전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실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쥐가 3000볼트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쥐가 잘 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세포 충전하는 게 실제로 마이크로 볼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치료 전 후를 지금 실험 세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곧 뭐 시간이 되면 증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서 중요한 전인 현상, 그 다음에 전기 마찰 현상의 개념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통전통을 이온화 현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딴 거는 뭐 다 기존에 있었던 걸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